90년대 패션 잡지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여자 스타들의 공통점 하면 신선한 얼굴과 우월한 신체 조건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런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그녀들이 어느덧 충무로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스크린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의 매력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90년대 패션 잡지를 주름잡던 언니들. 김민희, 배두나, 김효진, 신민아. 이들이 2014년 스크린에서 대격돌을 펼칩니다. 한창 패션 잡지가 유행을 선도하던 1990년대 말, 잡지 모델로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네 스타는 강산도 변한다는 10여 년의 세월 동안 많이 달라졌는데요. 특유의 시크한 마스크와 패션 감각으로 패션 모델로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김민희. 최근 대한민국 대표 미남 배우 장동건과 함께 영화 우는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영화의 쇼케이스에서 김민희는 속살이 시원하게 비치는 블랙시스루 드레스로 도발적인 매력을 뽐냈는데요. 김민희 씨에게 장동건이란? 우는 아저씨. 아! 우는 남자가 아닌 우는 아저씨입니다. 네. 아저씨 되셨습니다. 장동건을 아저씨라 지칭했던 김민희는 함께 출연한 배우 김희원의 일격에 무너집니다. 김희원에게 김민희란? 젊은 연기파 배우? 아, 팬의 입장에서 그냥 얘기를. 예.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느꼈어요. 젊은? 네. 근데 아까도 저기 안에서 물어봤어요. 나이를 진짜 몰라가지고 20대냐고. 20대 아니신가요? 30대더라고요. 자, 여기 30대로 접어들며 연기력까지 인정받은 김민희는 영화 우는 남자에서 생애 처음 모성의 연기로 색다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잡지 모델 시절부터 팔색조 매력을 뽐냈던 배두나. 할리우드까지 진출한 그녀는 2년 만에 영화 도이아로 국내에 컴백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읽자마자 정말 최단기간 안에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배두나는 영화 괴물과 공기 인형에 이어 도이아로 세 번째 칸 입성을 알렸는데요. 처음은 아니어도 예, 처음인 것 마냥 너무 기쁘고 들뜨고 설레고요. 칸 영화제에서 배두나는 모두가 깜짝 놀랄 소식을 안겼습니다. 영화 도희야의 공식 상영 장소에 할리우드 배우 짐 스터게스와 나란히 등장해 열애설에 다시 불을 지핀 건데요. 3년 동안 짐 스터게스와의 수차례 열애설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배두나. 그녀가 지난 3월 파리로 출국하던 날 생방송 스타뉴스 W는 단독으로 열애설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셔가지고 짐 스터게스 씨랑 좀 어떤 사이인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한번쯤은 좀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당시까지만 해도 짐 스터게스에 관한 질문에 배두나는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칸에서는 도희야의 공식 상영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단번에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배두나는 열애 부정은 전 매니저가 했던 말이고 남자친구가 맞다라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할리우드까지 사로잡은 배두나는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승승장구 중입니다. 모델 출신의 또 다른 스타 김효진은 유니크한 마스크로 큰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최근에는 한일합작 영화 무명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김효진은 일본어 연기를 능숙하게 소화하며 전 스태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는 7월 출산을 앞둔 만삭의 몸이라 무명인의 시사회에는 불참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대신해 남편 유지태가 시사회장의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는데요. 태규의 부드러운 미소 하나로 김효진에 대한 사랑을 한껏 드러낸 유지태. 아마 그 어떤 응원보다 힘이 됐을 듯합니다. 한편 98년 잡지 전속 모델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던 신민아.
그녀는 배우 박해일과 호흡을 맞춘 영화 경주로 스크린에 컴백합니다. 두 사람은 2009년 영화 10억에 이어 5년 만에 재회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1일 열린 영화의 제작 보고회에서 화이트 블라우스에 린넨 소재의 롱스커트를 매치한 성숙한 패션을 선보인 신민아. 늘어난 나이만큼 이미지도 달라졌다는데요. 박해일 씨는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이었고 오히려 제가 좀 뭐랄까 몇 년 전보다는 조금은 성숙되어 있지. 나이도 그렇고 좀 성숙되어 있는 모습. 예전에는 그냥 되게 큰 오빠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뭔가 동년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만한 거지. 어느덧 10여 년의 연기 경력을 자랑하는 충무로 대표 여배우로 성장한 네 사람. 2014년 스크린에서 대격돌을 펼치며 다양한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